안산시 이민근 시장은 오늘 17일까지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 멘토링 프로그램 예술로 차오르는 월피 찐찐일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소재한 서울예술대학교의 재능을 지역 아동 청소년에게 공유해 문화예술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교육기간은 오늘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6회 진행되며 밴드, 보컬, 기타, 키보드, 드럼 등 K-POP 댄스, 뮤지컬, 힙합, 만화 등의 다양한 예술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K-POP 콘서트 기획자, 뮤지션 및 뮤직 유튜버 등 문화예술 진로 특강과 함께 12월 1일에는 성과 공유회가 진행됩니다. 경기 국민의 소리 박주영 기자였습니다.